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이스트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 플레이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자정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뉴이스트의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컴백에 전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은 의미심장한 나레이션이 귓가를 사로잡으며 또 다른 자신과 대치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과 메이크업이 번진 채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민현이 번갈아 등장하며 기묘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JR은 타오르는 폭죽 사이에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으며 렌은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백호는 석고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하며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영상 말미 오브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조각상은 완전히 파편화되고 도시 배경은 폭포처럼 무너져 내리며 분위기를 절정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리를 유지한 채 팽팽하게 마주하던 두 명의 아론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비춰져 그 의미가 무엇일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한층 성숙해진 매력의 뉴이스트와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트레일러 영상은 로맨스를 둘러싼 색다른 접근을 느낄 수 있어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에는 뉴이스트가 해석한 낭만이 담겨있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뉴이스트가 정규 2집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팬들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이스트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를 공개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룹 뉴이스트가 정규 2집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기 전 단체 오피셜 포토와 유닛컷을 공개했었죠. 뉴이스트는 지난 10일과 11일 자정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19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 오피셜 포토 유닛컷을 순차적으로 공개한 뒤 이어서 단체 오피셜 포토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명화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유닛컷인데요. 젠틀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와 트렌디한 매력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탁월한 콘셉트 소화력을 보여준 뉴이스트는 19일 발매될 예정인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최고조로 높였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된 유닛컷은 콘셉트 장인 뉴이스트의 면모를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뉴이스트는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포 굿 버전에서 댄디한 매력과 그윽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투 비 프리 버전에서는 짙은 눈빛과 압도적인 포스를 발산하며 뭔가 고혹적인 매력을 뿜어냈는데요. 특히 디스 모먼트 버전에서 JR과 렌은 과감한 스타일링과 감각적인 포즈로 자유분방한 매력을 드러냈으며 백호와 아론, 미녀는 오로지 눈빛만으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완성했습니다. 애프터글로우 버전에서는 매혹적인 무드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뉴이스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뉴이스트는 이번 공개된 앨범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프리리스닝,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양한 티징 콘텐츠 공개는 물론 콘셉트 홈페이지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단체 오피셜 포토인데요. 뉴이스트만의 다채로운 감성을 담아낸 이미지로 오피셜 포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 오피셜 포토에서 뉴이스트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반박 그룹과 비주얼 그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다섯 가지 버전으로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빈티지한 무드부터 청춘들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흑백톤으로 구성된 이미지 속 단상 위에 올라간 뉴이스트는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단체 오피셜 포토를 최초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열기를 더한 뉴이스트는 버전별로 각양각색의 의미와 분위기를 담아내며 두 번째 정규 2집 앨범인 로맨티사이즈에서 선사할 수많은 매력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모션의 일환인 콘셉트 홈페이지가 또 한 번의 업데이트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뉴이스트의 참여형 프로모션은 이미 지난달 24일 콘셉트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팬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양방향 소통을 완성시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콘셉트 홈페이지를 잠깐 파헤쳐보자면 뉴이스트의 콘셉트 홈페이지는 숨겨진 자물쇠를 통해 비밀번호인 생일을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미군 게임 형식을 활용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What is romance? 라는 질문과
5개의 키워드가 등장하여 의미심장함을 더했으며 팬들이 직접 선택한 그날의 최종 키워드에 해당되는 멤버의 오피셜 포토가 공개되는 형식의 블라인드 투표로 진정한 양방향 소통에 또 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팬들이 컴백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형 콘셉트 홈페이지를 통해 남다른 팬 사랑을 과시한 뉴이스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문을 열면 다양한 멘트 중 뉴이스트가 직접 작성한 로맨틱 메시지를 찾는 독특한 방식으로 오픈과 동시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최상위권을 장악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이어나가며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뉴이스트인데요. 앞으로 공개될 프리 리스닝, 뮤직비디오 티저 등이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